저는 어나더 리뷰 클럽에 리뷰를 맡게 된 서울 사는 28살 가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거예요. 먼저 궁금하시죠? 이 박스의 정체? 바로 트렁크용 제품 이름이 나른 여성용 트렁크. 여러분, 여성용 트렁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보는데, 일단 제가 이걸 받아서 개봉을 한 다음에 세탁을 한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컬러가 3개 정도 있었는데 저는 이 라일락 컬러를 선택했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었는데 뭐 원하시는 컬러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고요. 라지랑 미디움 두 개 있었는데 저는 좀 키가 작고 체구가 큰 편은 아니라서 미디움으로 골랐고요. 사실 속옷을 안 입고 트렁크를 입는다는 것도 생소하고, 원래 트렁크가 약간 좀 남자들만 입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성용 트렁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지면 되게 사실 이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이게 면 100%라고 하는데 막 엄청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까슬까슬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느낌? 구김이 많이 갈 것 같은 소재긴 해요. 이 밴드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고 라벤더색이어서 좀 귀엽지 않나요? 근데 되게 짱짱한 것 같아요. 이 밴드 부분이 좀 헐렁헐렁하면은 좀 별로잖아요. 근데 이 밴드가 좀 짱짱하고 허리를 확 잡아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생리대를 너무 정사랑 비주얼인가? 여기 생리대를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보통 사각 드로즈 같은 모양은 패드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게 해줬어요. 역시 좋네요. 일단 한번 입어보고 다시 찍어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묶어봤는데 어떤가요? 그냥 바지 같지 않아요? 약간? 보시면은 허리도 되게 짱짱한 편이고, 여기 트임이 있어서 활동성이 있고, 입다 보니까 막 까실까실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막 따갑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입어보면서 다시 후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응? 아, 제가 오늘은 쉬는 날이어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오늘 여기서 잘 거거든요. 잘 거야. 잘 거야? 아, 말지 않아요. 잘 거여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죠? 자세는 뭐예요? 이 자세 뭐예요? 뭐 같아요? 아, 바지? 바지 아닌가요? 바지가 아니고 이게 여성용 트렁크야. 아. 반응. 이게 겁나 웃겨. 아. 근데 도대체 바지 같지 않아? 약간? 그냥 바지 같아. 바지 같아. 바지 같아. 디자인 어때? 디자인 다른 건 없어? 디자인도 같은데 색깔이 다른 게 있어.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 그렇지. 트렁크라고 하니까 만지기 좀 그런데. 깨끗합니다. 만져보세요. 아, 언제 입으신 거죠? 오늘 입은 거예요. 오늘 바지 갖고 온 거예요. 아, 믿어도 되는 거지? 어, 그럼요. 어, 되게 얇네. 되셨나요? 어떤가요? 되게 얇아. 얇아서 약간 통기성 이런 거. 어, 되게 편해 보여. 진짜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솔직히. 아, 넌 다른 거 어때? 아니, 아빠 거랑 비교해. 아, 아빠 거랑 비교했을 때는 디자인이랑 색깔이 훨씬 바지 같은 느낌? 맞아. 아빠 거는 딱 봐도 팬티 이러는데 얘는 딱 봐도 팬티 같은 느낌은 딱 봐도 팬티! 아빠는 딱 봐도 팬티! 말 안 하면 팬티인지 모를 것 같아. 근데 이거 얼마일 것 같나요? 여성용 하면 분명히 가격이 좀 붙는단 말이야. 2만원에서 25,000원 예상한다. 한 3만원? 얘가 가격이 얼마냐면 원가가 19,900원이고 최저가가 12,970원. 나쁘진 않네, 가격은. 나쁘진 않지. 아, 만약에 이거를 입는다면은 뭐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있니? 직장인들? 직장인, 우리 같은 직장인. 그러니까 막 웬만한 뭐 오피스나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붙는 옷 입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치, 뭐 내가 오피스로 딱딱한 그치. 꽉 붙는 거 입다가 좀 지금은 좀 편한 게 입을 수 있게. 맞아. 근데 어차피 그 입고 갈 때도 입으면 되지. 회사 갈 때도 팬티잖아. 속옷이잖아 사실은. 그치? 오늘 이거 입고 아주 잘 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기요. 어? 어, 뭐야? 왜 찍어? 편하신가요? 아, 바지? 아, 네,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오늘 드디어 이 나른 맨살 트렁크의 마지막 총평을 하는 날입니다.
짜잔. 고생했다. 제가 한 이거를 일주일 정도 써보면서 뭐 영상을 다 찍진 못했지만 중간에 뭐 친구 집도 가고 이러면서 좀 나름 이 중간에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용을 해보았어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총평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세탁을 했을 때 뭐 손상이 있거나 불편했던 점이 일단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빨리 말라요. 이 소재가 되게 얇고 그런 소재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 빨리 말라서 저 그때는 반나절도 안 걸릴 정도로 건조 속도가 진짜 빨라서 되게 바로바로 입을 수 있다는 게 좋았고 근데 뭐 세탁을 해서 옷감이 좀 상했다던가 이런 거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일단 좋았던 점은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하고 약간 답답함이 없어요. 일반 속옷은 약간 좀 쨍기는 느낌이 들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속옷을 입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엄청 편하고 이런 트렁크를 되게 많이 사두고 입는다면 되게 여성 질환이나 이런 게 많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이 들었어요. 불편했던 점은 일단 이게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건데도 좀 커요. M이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것도 저한테는 좀 커서 약간 짧은 치마 입어서 보일 것 같고 사이즈는 좀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그거 하나에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가성비 대비 만족도 이 제품이 19,900원이고 할인을 하면은 뭐 12,900원 선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일반 속옷 가격 생각했을 때는 되게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걸로 약간 갈아타고 싶은? 이 트렁크를 입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거 매일매일 입을 수가 없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하루 이거 입고 다른 거 입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컬러별로 되게 구매를 해서 입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는 5점 만점에 5점. 일반 속옷 가격 생각했을 때도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 추천하는 연령대는 저 같은 20대 직장인 분들에게 엄청 추천하고 싶고 또 공부를 하느라 자주 앉아있고 또 이렇게 늘 치마를 입고 다니잖아요. 10대 친구들이 그런 10대 친구들에게도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일 추천하는 연령대는 저와 같은 20대 친구들 저의 동년배 친구들에게 되게 많이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최종 별점은 4점입니다 왜 하나를 뺐냐면 일단은 저한테 너무 커요. 사이즈가 좀 더 다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약간 입어봤을 때 살짝 까슬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사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처음 살짝 되게 부드럽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더 부드러워지고 더 사이즈가 다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1점은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편안함이라든가 또 일반 속옷보다 더 통기성이나 이런 게 좋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5점 만점에 4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 나름 맨살 트렁크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